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의 호남 전향 우파 농객인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이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호남대 대한민국 구도로 분석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호남 때문에 망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우려했습니다. 그는 또 김대중의 소위 햇볕 정책이 대한민국에 초래한 심각한 악영향과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김대중에 대한 부관참시 수준의 역사적 재평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이재명에게 온갖 궤변적 논리를 동원해 위증교사 재판에서 무죄라는 면죄부를 준 전남 장성 출신 김동연 부장판사와 관련해 옛날에는 사회적으로 분란이 생기면 법정에 가야 해결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저 사건 또 어떤 전라도 출신 판사 만나서 꼬이게 될까라는 걱정부터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과 함께 여성 법조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를 고소하겠다고 밝힌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호남과 대한민국 관계와 관련된 글을 통해서 솔직히 지금 정치 지형은 호남대 대한민국의 구도 아닌가? 저 대치 구도는 단순히 지역의 관점에서 호남과 대한민국 나머지 지역의 대립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전근대 대 근대, 북한, 중국 등 대륙 문명과 한미일 등 해양 문명, 친중, 친북, 반대한민국 세력 대 대한민국 세력의 대립이라는 구도다. 이 싸움에서 호남이 이기면 대한민국의 희망이 없어지는 이유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나도 고향이 호남이지만 이건 더 큰 차원의 싸움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호남 때문에 망하고 있다. 극소수 예외를 제외한 대부분의 호남 사람들은 이 싸움에서 반대한민국 편에 선 공범들이다. 호남 사람들 거창한 명분 내세우기 좋아하는데 얘기 나눠보면 이념이고 사상이고 거의 모른다. 오직 뼛속 깊이 새겨진 피해의식이 그 정체성의 핵심이다. 그리고 그 피해의식을 공유하며 5.18 등 상징자산을 무기화하여 공범 집단을 이룬다. 민주당 등 좌파가 이겨야 호남 사람들도 이익을 보는 구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주동식 씨는 또 산업화 시절 개발에서 소외된 호남은 실물 자산을 배제하고 상징자산을 다루는 영역에 집중적으로 진출했다. 정계, 문화계, 언론계, 법조계 등등 실물 자산에 기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영역들이다. 대한민국 나머지 지역이 솥을 만들고 나무를 해오고 쌀을 씻어 밥을 해놓으니 호남이 달려들어 숟가락을 꽂고 아예 밥솥을 얹어버리는 형국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동식 씨가 여기에서 이야기한 부분 중에 정계, 문화계, 언론계, 법조계 등등에 호남이 집중적으로 진출했다 이렇게 분석했는데 사실입니다. 인구 대비로 해서 법조계와 언론계 또 정치권 혹은 문화계 이런 부분에 호남 출신이 훨씬 많이 진출해서 그 영향력이 인구에 비해서 대단히 큰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본인도 호남 출신의 농객인 주동식 씨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동식 씨는 진짜 문제는 호남이 아니다. 호남을 대하는 우파의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혐오하다가 안 먹히니 무조건 호남이 옳다며 다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다. 제대로 된 비판을 하지 못한다. 호남과 싸워 이길 생각을 안 하고 적당히 타협한다. 자기 혼자 금배지만 달면 모든 정치적 목표를 달성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정치를 하는 이유가 개인적인 영달에 그치기 때문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이 문장도 아주 통렬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소위 우파 혹은 비좌파 정당의 인간들이 하는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뭔 일만 생기면 호남에 가서 광주 망월동 묘역 가서 전부 무릎 꿇고 머리 수그리고 호남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그것이 옳은지 혹은 그런지
또 실체적 진실이 뭔지를 철저히 따져볼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호남 쪽에서 주장하는 논리에 머리 숙이는 그런 행태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바로 본인이 호남 출신인 주동식 씨가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동식 씨는 또 김대중과 관련된 글을 통해서는 나도 한때는 대한민국에서 좌우 정치인의 차이는 단지 부국 강병을 달성하는 방법론의 차이고 그 목표 자체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나이브한 인식이다. 물론 김대중이나 노무현 등 좌파 정치인들의 주관적인 인식 자체는 정치의 목표를 부국 강병에 두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정치 행보의 객관적인 성격은 반미, 반일, 친북, 종중, 반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북한의 존재가 대한민국 좌파 정치인들의 행보를 결국 친북 종중으로 귀결되게 만든다. 이건 좌파 정치인들의 주관적인 목적의식과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김대중의 햇볕 정책이 직접적으로 종북 이적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그 객관적인 결과는 완전히 대한민국의 파괴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 객관적인 결과이고 이것이 김대중과 그 햇볕 정책의 역사적 평가일 수밖에 없다면서 게다가 한번 대한민국의 공식 정책으로 인정된 햇볕 정책 등 친북 종중 노선은 점차 그 세력을 넓혀가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힘으로 작용했다. 노무현이 그랬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는 완전히 반대한민국의 성격을 노골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나는 김대중에 대해서는 정말 부관참시 수준의 역사적 재평가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김대중은 평화라는 단어로 자신의 친북 행보를 PC 감성으로 치장하며 그 치명적인 반대한민국 행보를 미화했다. 후계자인 노무현이나 문재인의 노골적인 행보에 가려져 김대중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끼친 치명적인 위해가 감추어져 있기에 이 문제는 더 심각하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김대중이 자신의 행보를 미화하기 위해 노벨상에 집착했던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노벨상이라는 장식물이 얼마나 김대중의 정치 행보 전체에 면죄부를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한강의 노벨상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하필이면 김대중과 한강 모두 호남이라는 거대한 피해의식을 자산으로 삼아 노벨상을 따냈다. 호남 문제를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동식 씨는 대한민국 좌우파 정치인이 정치적 목표는 공유하고 단지 방법론의 차이일 뿐이라는 얘기는 하지 말자. 그런 인식이 바로 좌파 정치인들의 친북 종중 행보에 면죄부를 주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을 왜곡시키는 핵심 요소다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좌파와 우파의 대립, 좌파와 우파의 갈등, 이 문제는 단순히 전체적으로 가는 방향을 공유하면서 단지 정책과 수단과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좌파는 대단히 친북 심지어 종북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또 중국을 추종하는 종중 색채도 강하게 띠고 있죠. 이런 대한민국적 좌파, 대한민국 좌익은 일본의 공산당보다도 훨씬 심각한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일본에서 동경특파원을 했기 때문에 일본의 정치권, 특히 일본의 사회주의 계열 정치권의 생리도 비교적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좌익 세력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한국의 정치 좌익권은 정말로 심각하게 짝이 없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결코 일본에서 가장 왼쪽에 있다고 하는 공산당도 한국의 더불어민주당보다는 훨씬 문제가 덜 심각합니다. 그만큼 한국에서는 좌우의 문제는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소위 비좌파 정당인 국민의힘은 똑바로 제대로 된 우파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준석이나 한동훈 따위의 인간들이 당대표가 돼서 당권을 좌지우지하고 방향을 마음대로 가는 그런 정당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에 대한 개인적 호의 문제와 별도로 트럼프가 이번 미국 대선에서 압승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국의 방향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지금 한국에서 한동훈이나 이준석 따위와 같은 그런 행보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행보. 만약에 굳이 한국에서 예를 든다면 김문수와 같은 그런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도저히 지금까지와 같은 소위 민주당의 PC, 민주당의 좌익 성향 이런 정책이나 이런 국정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트럼프에게 표를 몰아줘서 트럼프가 이번에 압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트럼프에 대해서 소위 트럼프 바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앞으로 펼쳐갈 정책 중에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과 관련돼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큰 방향이란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분명하게 우파적인 행보를 확실히 국민들에게 어필하고 그리고 미국 민주당이나 혹은 미국의 주류 언론 같은 이런 세력들을 향해서 급진적 좌익이라고 정면으로 공격하고 비판하는 그런 선명한 우파 노선을 택한 것이 트럼프가 이번에 이길 수 있었던 점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의 국민의힘이나 혹은 윤석열 대통령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동식 씨는 또 비교적 길지 않은 별도의 글을 통해서는 옛날에는 생각해보니 그리 먼 옛날도 아니네. 한 10여 년 전쯤 사회적으로 무슨 분란이 생기면 무의식적으로 저거 법정에 가야 해결이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하곤 했다. 요즘은 이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사라졌다. 그 대신 저 사건 또 어떤 전라도 출신 판사 만나서 꼬이게 될까 이런 걱정부터 앞선다. 뉴진스 사건 보면서 저 애들 금융치료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이렇게 비웃는 우파분들이 안쓰러운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정의구현 기능이 완전히 사라졌다. 옛날 육사 출신들이 설치던 시절에는 그래도 군인들보다 더 나쁜 짓 하는 놈들은 군인들이 때려잡아준다는 믿음이라도 있었다. 죽은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는 믿음 비슷한. 지금은 그런 믿음조차 사라졌다.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주동식 씨의 글에도 공감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오죽하면 차라리 육사 출신 대통령, 군인 출신 대통령이 국가를 이끌던 그 시절이 저런 한국의 좌익 세력이 설치는 요즘 같은 세상보다는 훨씬 나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 김소연 변호사가 이병택 카이스트 교수를 고소하겠다고 밝힌 내용입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병택 교수가 최근 경향신문의 한 기사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링크하면서 김소연 변호사를 프로의 기본이 안 된 변호사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이 교수를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김소연 변호사는 그동안 이준석의 각종 문제점들을 꾸준히 통렬하게 질타해온 법조인입니다. 반면 이병태 교수는 이준석을 적극 옹호해온 대표적 인사 중 한 명으로 이준석과 관련해 두 사람,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와 이병태 교수는 서로 대척점에서 온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병태 교수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경향신문의 기사를 하나 올리면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 제목은 김소연 변호사가 명태균이 휴대폰으로 용산과 거래해달라 요구했지만 거절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병태 교수는 프로의 기본이 안 된 변호사 이런 제목의 글을 통해서 의뢰인과 나눈 이야기를 방송에 떠벌리는 이런 변호사를 누가 쓰나, 변협은 이런 변호사 징계 안 하나, 이러니 무료 변호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해고당한 것 아닌지, 사회 각 분야가 기본을 좀 지키고 살았으면 이라고 김소연 변호사를 비판했습니다. 이병태 교수의 이 같은 글이 올라오자 김소연 변호사는 역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성추행 프로교수 나불나불 이런 제목으로 이병태 교수를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성추행 추문으로 논란됐던 교수는 미끄, 이 미끄나 말거나의 약칭이 아닌가 싶습니다.
혐의가 무려 준유사강간이었네요. 옷 벗고 여성 추행했다는 혐의. 준석이처럼 증거 불충분. 하하. 유유상종은 진리죠. 규제가 필요하신 분과 더불어 대표적 준석이 우쭈쭈 멤버시죠. 이준석은 성상납, 리병타이는 성추행, 마요네즈 고추장에 다들 우액. 준석이 혐의 밝히면 여기저기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나네요. 리병타이 교수는 아래 보도경이 제대로 알아보세요. 이 아래 보도란 거는 이병태 교수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경향신문 기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남 변호사님은 그 어디에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최초 보도하신 기자께서 누구한테 무엇을 듣고 쓰신 건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아래 경향 기자님에게 해당 내용을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소연 변호사는 경향신문이 그 문제의 기사에서 김소연 변호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제목을 달았는데 그 기사 자체가 사실과 다른데 지금 이병태 교수는 그 기사를 사실로 기정사실로 하면서 김 변호사 본인에 대해서 비난했다 이렇게 지금 반박한 것입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어서 인사불성돼서 성추행이나 하시는 분에게 뭐 큰 기대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밑에 댓글 다신 분 댓글 수십 개 수집해 놨거든요. 추가 제보 바랍니다. 이병타이 포함 전부 고소장 제출하겠습니다. 제보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계속 부탁드려요. 아울러 앞으로 또 나불거리는 준빠 아재 할배들, 준빠는 이준석빠를 말합니다. 준빠 아재 할배들 나오면 바로바로 법적 조치할 거라는 거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병태 교수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김소연 변호사가 이병태 교수를 고소하겠다고 이미 밝혔죠. 그러니까 아마 명예훼손 뭐 이런 혐의로 고소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병태 교수가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삼은 경향신문 기사가 만약에 김소연 변호사 말대로 김 변호사가 한 이야기가 아닌데 경향신문이 그런 식으로 썼다면 이병태 교수가 상당히 김소연 변호사가 고소장을 냈을 때 불리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권순월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